근육무술은 무술이라는 관점이나 MMA 경기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평택에 미군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뭐 미군 부대 갔을 때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때 그 크라무바가 하시는 양회장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거기서 양회장님께서 미군들을 실제로 가리키는데요. 거길 따라가서 가지고 이제 영상 촬영도 하고 막 했었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 되게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 수련하는 장소가 우리가 그 미드에서 본 그런 수련 장소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미국에서 직수입? 예, 미국에서 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최상급으로 온대요. 그래서 그 매트부터 해서 그 샌드백, 헬스 기구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좋고요. 뭐그 실제 이제 미군들 중에서 굉장히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장교에서 영관급 장교들도 계시고, 예, 거의 장교 출신들이 많은데, 그또 장교 가족들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른 무술 하는 사람들도 다 초청해 보고, 그 다음에 뭐 전통 무술 하시는 분들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실제 전투에 가장 가깝게 쓸수 있는 거는 그 어쨌든 크라무마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양회장님이 그 지도하시는 크라무마가가 좀더그 전술적으로라든지 자기네들이 경험하고 있을 때 가장 맞기 때문에 이거를 수련한다고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오래 수련하고 계시거든요. 무술은 말 그대로 당장에 전투에서 쓸수 있어야 되는데, 막 진짜 뭐 단련을 해야 되고 오랫동안 수련해서 쓸수 있는 거라면은 저는 군용무술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군용무술이 그 이제 크라무마가에서 그 테스트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기술 한 가지를 두고, 뭐 예를 들면 아이키도 뭐 사범이라든지 뭐 가라데 사범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떤 기술을 써야 되냐고 해서 그 기술 몇 가지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실제 그 필드에서 활동하는 병사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몇 번이더라? 10명한테 그 가르쳤는데 6명인가 7명 정도가 돼야 그 기술이 채택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기술을 채택 안 한다고. 그 다음에 무기에 따라서 또 기술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그 총 같은 게 새로 나오면 기존에 했던 기술을 그 총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총이 새로 나와서 총이 조금이라도 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그 기술이 안 먹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총에 대해서 다시 기술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배운 건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뭐 경찰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딱총 겨누놓고 뭐 꼼짝마 뭐 이렇게 뭐 엎드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땅에 보통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네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엎드렸어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한 사람은 엎드려 있고 엎드려 있는 사람한테 엎드려 있는 사람 위에서 이렇게 총을 겨누면서 이제 지향 사격자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칼을 꺼내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을 그냥 찔렀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범인 같은 사람들을 제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을 이렇게 바꾼대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예, 군용무술이라는 게참 재밌, 그 사람들 계속 그 크라우마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투를 실제로 하니까 이제 실제로 사건이 있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어떤 뭐 기술 같은 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굉장히 작은 디테일인데, 뭐랄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계속 빨리 업데이트 해야 되더라고요.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의 크라브마가와 전쟁 상황이 있는 데서 쓰는 크라브마가 좀 다른 것 같아요.